0세부터 100세까지 모두 다책 읽는 다올책 사랑바입니다. 오늘은 우리 동네 공공기관에 대해서 알아볼 수 있는 책 소개해 드릴게요. 소방서가 없으면 글 양대승, 그림 김현주, 출판사 그레이트. 지금부터 우리 동네 공공기관을 소개합니다. 경찰서도 있고, 소방서도 있고, 보건소도 있고, 또 구청도 있고, 교육청도 있고, 우체국, 병원, 세무서, 도서관. 와, 어디가 가장 중요할까? 우리 동네에 있는 공공기관들. 우리 동네 큰 길가에는 구청이 있어요. 그 옆에 보건소와 우체국이 있고, 건너편에는 경찰서와 소방서가 있죠. 모두 옹기종기 모여있는 이웃이에요. 그런데 어느 날 말다툼이 벌어졌어요. 서로 자기가 하는 일이 가장 중요하다며 우기네요. 경찰서는 사회 질서를 지키는 일을 해요. 나는 사회 질서를 지키는 일을 해. 내가 없으면 질서가 무너져 세상이 끔찍하고 무서워질 거야. 나쁜 짓을 해도 벌을 받지 않는다면 죄를 짓는 사람이 훨씬 많아질 테니까. 하지만 걱정할 거 없어. 내가 있으니까. 나는 사회 질서를 어지럽히는 사람들을 모조리 잡아들이지. 내가 있어서 범죄가 줄어들고 사람들이 안심하고 살수 있는 거야. 경찰 아저씨가 우쭐거렸어요. 사람이 많이 모이는 곳에서 안전사고가 일어나지 않도록 애써요. 사람들이 질서를 잘 지키도록 유도하고 노약자를 보호하죠. 눈이나 비가 많이 내리면 피해를 입는 곳이 생기죠. 피해를 입은 사람들을 복구하는데 힘을 보태기도 한답니다. 날마다 동네를 순찰하며 사람들의 안전도 보살피고 자동차가 많이 다니는 도로에서 교통정리를 하고 시민들이 안전질서를 잘 지키도록 이끌기도 하죠. 경찰서는 사회 질서를 지키는 일을 한답니다. 소방서는 화재를 막는 일을 해요. 이번에는 소방 아저씨가 나섰어요. 쉿! 너만 중요한 일을 하는 것처럼 말하는구나. 나는 더 중요한 일을 해. 불이 나면 재빨리 달려가 불을 끄고 사람을 구하지. 또 불이 나지 않도록 예방하는 일도 한다고. 요즘에는 위급한 상황에 빠진 사람들을 구하고 지진이나 홍수로 위험에 처한 사람들도 구하지. 응급환자가 생기면 서둘러 병원으로 옮겨주기도 하고. 소방관이 하는 일 알아볼까요? 언제 어느 곳에서든 불이 나면 달려가 재빨리 불을 끄죠. 불이 난 사고 현장에서 부상당한 사람들을 구해 병원으로 옮기기도 하고, 홍수나 눈 사태 등 자연재해 현장에서 위험에 처한 사람들을 구해요. 건물이나 다리가 무너지는 등 사고 현장에서 위험에 빠진 사람들을 구하고, 화재 예방을 위한 안전교육을 하기도 하죠. 화재가 일어나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 어떻게 행동해야 하는지 가르쳐 주기도 하고요. 응급처치를 배우는 과정이네요. 심폐소생술인 것 같아요. 보건소는 주민 건강을 지키는 일을 해요. 나는 제일 중요한 주민 건강을 지켜요. 특히 전염병이 퍼지면 가장 바빠지는 게 나예요. 전염병을 예방하고 더 번지지 않도록 관리해야 하니까요. 또 평소에도 건강을 지키는 법이나 병에 걸렸을 때 관리하는 법을 교육하고 무료로 건강검진도 해준답니다. 보건소 언니도 지지 않고 얘기했어요. 주민들이 질병을 알아내거나 미리 예방할 수 있도록 무료로 건강검진 해주고,
자연재해 등으로 한꺼번에 많은 환자가 발생하면 그곳에 의사를 보내 진료를 도와주기도 하고 어린이들에게 질병을 예방하는 법을 가르치기도 하고 금연 홍보 등 사람들의 건강을 위해 노력하는 곳 바로 여기가 보건소랍니다. 보건소에서는 독감 등 예방주사도 놓아주네요. 질병 예방이 제일 중요하죠. 구청은 지역 살림을 하는 곳이에요. 시청, 군청도 여기에 포함되겠죠? 읍사무소나 동사무소도 마찬가지고요. 모두 잘난 척 그만해. 하는 일을 따지면 내가 가장 많으니까. 나는 우리 지역의 살림을 맡고 있지. 내가 챙기는 일이 얼마나 많은 줄 알아? 주민등록 등본 같은 각종 증명서를 떼어주고 사람들이 편리하게 다니도록 도로나 다리를 만들고 거리를 깨끗이 청소하고 공원과 휴식시설을 만들고 어려운 사람들을 도와주고 아휴 숨차다. 구청 아저씨는 숨까지 헐떡거리며 자기가 하는 일을 쭉 늘어놓았어요. 주민등록 등본이나 인감증명서 같은 민원 서류를 떼어줘요. 노인들을 위한 무료급식도 지원해주고 사람들이 편히 쉴 수 있는 공원 등 편의시설도 만들어주고 불법으로 주차된 차를 단속해서 거리 질서를 유지하기도 해요. 또 가로수가지가 길게 자라서 교통표지판을 가리거나 전기줄에 닿지 않도록 길가에 가로수를 관리도 해주고 전염병이 생길 위험이 있는 지역은 정기적으로 소독도 해줘요. 겨울에 연탄을 갖다 주는 중 어려운 사람들의 생활을 도와주기도 하죠. 여기가 바로 구청이랍니다. 다음은 어디일까요? 교육청. 교육청은 교육이 잘 이루어지게 도와주죠. 하는 일만 하면 많으면 뭐해? 개인과 나라의 발전을 위해 가장 필요한 건 교육이야. 나는 그 중요한 교육에 관한 일을 한다고. 학교에서 제대로 아이들을 가르치는지 관리하는 게 바로 나지. 아이들이 좋은 환경에서 공부할 수 있도록 학교를 짓거나 고치는 일도 하고 말이야. 교육청 아저씨가 거드름을 피우며 말했어요. 학교에서 쓰는 책상, 의자, 칠판 등은 모두 교육청에서 나누어 준답니다. 학생들이 먹는 급식, 위생 상태를 정기적으로 점검하기도 하고 학교 건물을 새로 짓거나 낡은 건물을 고치는 일도 교육청에서 해요. 다문화가정 어린이들을 위한 문화체험 교실도 열기도 하고 학생들을 가르치는 교사들을 교육하기도 하고 인터넷 중독 예방처럼 학생들에게 꼭 필요한 교육도 하죠. 과학영재교실 같은 교육 지원 사업을 하기도 하고요. 교육이 잘 이루어지도록 돕는 일은 교육청, 바로 내가 하는 일이라고. 그때 우체국은 소식을 전해주는 일을 하죠. 와, 막 우체국 아저씨가 땀을 뻘뻘 흘리며 달려와 말했어요. 나는 전국 방방곡곡에 소식을 전하지. 내 덕에 산골 마을에서도 필요한 소식과 물건을 받아볼 수 있어. 게다가 요즘에는 일이 더 늘어서 얼마나 바쁘다고. 나는 사람들의 돈을 맡아주고 빌려주는 은행 일도 해. 그리고 각 지역의 특산물을 팔기도 한단 말이야. 우체국 아저씨는 어깨까지 으쓱이며 자랑을 늘어놓았어요. 우체국에서 하는 일 한번 볼게요. 우리가 우편물을 우체통에 넣거나 우체국에 붙이면 우편 집중국으로 이렇게 모인답니다. 우편 집중국에서는 우편물을 배달될 지역별로 분류하죠. 각 지역의 집배원 아저씨들이 분류된 우편물까지 집까지 배달해줘요. 돈을 맡아주고 다른 곳으로 보내는 일도 하고
각 지역의 특산물을 팔기도 하고 상품을 보고 주문하면 집까지 배달도 해주죠. 우편물 이외에 물건도 배달하기도 해요. 우체국에서 다양한 일을 하고 있죠? 공공기관은 모두를 위한 곳이죠. 저마다 자기 자랑을 마쳤어요. 그런데 소방사 아저씨가 이상하다는 듯 물었어요. 잠깐만, 뭐가 이상한데? 병원도 사람들을 치료하는 일을 하고 택배회사도 물건을 보내는 일을 하잖아. 그러면 보건소나 우체국이랑 뭐가 다른 거야? 소방사 아저씨의 말에 구청 아저씨가 차분히 설명했어요. 병원이나 택배회사는 개인이 돈을 벌려고 세운 거고 우리는 모두의 이익을 위해 일을 하고 있고 그래서 우리를 공공기관이라고 부르는 거랍니다. 사설기관과 공공기관의 차이점 한번 볼까요? 사설기관, 물건을 보내는 건 우체국뿐만 아니라 택배회사에서도 할 수 있어요. 경비업체 있죠? 경찰서나 사설 경비업체나 하는 일은 비슷하죠. 택배회사나 병원 등은 개인이 돈을 벌 목적으로 만든 곳. 하지만 공공기관은 돈을 벌 목적으로 운영되지 않아요. 사람들이 편안하게 살 수 있도록 도우려고 나라에서 만들었거든요. 공공기관 볼게요. 자, 하지만 택배회사는 개인의 이익을 위해, 우체국은 모두의 이익을 위해 일을 하죠. 경찰서는 돈을 받지 않고 모두의 안전을 위해 노력하죠. 이렇게 모두의 이익을 위해 만들어진 곳이 바로 공공기관입니다. 또 어떤 공공기관이 있을까요? 그런데 우리 말고 공공기관이 또 있어? 경찰 아저씨가 고개를 갸웃거렸어요. 그럼 저기 서 있는 법원도 공공기관이야. 법원은 법에 따라 옳고 그름을 가리는 일을 맡고 있어. 세무서도 나라 살림에 필요한 세금을 걷는 공공기관이지. 우리도 모두 세금으로 만들어진 거야. 구청 아저씨의 설명을 듣던 경찰서 아저씨가 소리쳤어요. 하하, 그러면 사람들이 책을 읽는 도서관도 공공기관이구나. 책을 마음껏 읽을 수 있는 도서관도 공공기관이에요. 법을 어긴 사람을 재판해서 처벌하는 법원도 공공기관이에요. 세금을 걷고 세금에 관련된 여러 가지 일을 하는 세무서도 공공기관이에요. 모두가 중요한 공공기관이죠? 그러고 보니 우리 동네에는 공공기관이 많구나. 그런데 누가 가장 중요한 일을 하고 있는 거지? 소방사 아저씨의 말에 모두 잠시 생각하더니 한 목소리로 외쳐요. 모두가 중요하지. 모두 없어서는 안 되는 공공기관이죠. 지역의 여러 가지 문제를 해결하고 생활을 편리하게 해주고 사람들의 건강과 행복을 지켜주는 일을 하니까 말이야. 모두 웃으며 손을 잡았어요. 자, 지금까지 설명해 준 선생님이 공공기관에서 하는 일, 여러분이 다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어디일까 여러분이 알아맞혀 보세요. 사회의 여러 가지 문제를 해결하고 주민들의 생활을 편리하게 해주는 일을 하는 곳이죠. 어디일까요? 사회의 여러 가지 문제를 해결하고 주민들의 생활을 편리하게 해주는 일. 경찰서와 우체국. 주민들의 건강을 지키는 공공기관이에요. 특히 전염병을 예방하고 건강검진도 무료로 해주죠. 어디일까요?
보건소. 와, 여기는 구의 살림살이를 맡아 하며 여러 가지 증명서를 떼주는 일을 해요. 어디? 구청. 빙고. 그러면 여기는 교육이 잘 이루어지도록 교육에 관련된 모든 일을 맡고 있어요. 어디일까요? 교육청. 법에 따라 옳고 그름을 가리고 죄를 지은 사람을 재판하고 처벌하는 일을 하는 곳은 법원. 그럼 마지막으로 여기는 나라 살림에 필요한 세금을 걷고 세금에 관련된 여러 가지 일을 하는 곳. 어디? 맞아요. 세무서. 잘했어요. 모두의 이익을 위해 일하는 공공기관 또 더 알아보죠. 공공기관은 나라에서 국민들을 위해 만들고 운영하는 기관. 관공서, 공기업, 준정부기관을 모두 포함하죠. 한국전력공사는 어디, 무엇을 하는 곳일까요? 전기를 공급해줘요. 한국전력공사는 우리 생활에 필요한 전기를 화력, 수력, 원자력, 발전소에서 만들어 공급해주죠. 또한 전기가 끊기는 일이 없도록 전기의 수요와 공급을 조절하는 일도 한답니다. 지금 보이는 곳은 국민의 건강을 책임지는 국민건강보험공단.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우리나라 국민이 아프거나 다쳤을 때 병원비를 내주는 국민건강보험 관리를 하는 곳이죠. 또한 의료시설을 운영하고 건강검진 시행 등 국민건강을 위해 애쓰고 있어요. 돈을 만드는 곳은 어디일까요? 빙고! 바로 한국조폐공사. 한국조폐공사는 화폐와 수표 같은 돈이나 복권 등을 만드는 곳이에요. 조폐공사에서 찍은 화폐가 우리나라 중앙은행인 한국은행에 보내져 발행된 다음에야 돈으로서 가치를 가지게 되죠. 가끔가다 뉴스를 보면 혈액이 부족해서 헌혈을 한다라는 소식이 전해지곤 하죠. 헌혈을 통해 희망을 나누는 곳, 대한적십자사. 대한적십자사는 헌혈로 가장 많이 알려져 있어요. 그뿐만 아니라 이재민을 도와주거나 지역, 보건, 안전교육, 사회봉사활동 등도 맡고 있고 이산가족 상봉이나 북한 동포를 돕는 일도 한답니다. 한국도로공사는 도로를 만드는 곳이에요. 한국도로공사는 고속국도를 만들어 관리하는 곳이죠. 또한 고속국도의 교통이 막히지 않고 잘 흐를 수 있도록 해주고 고속국도 휴게소와 같은 편의시설을 관리하는 곳이랍니다. 한국도로공사. 문화재를 관리하는 곳 어디에서 할까요? 국립중앙박물관. 국립중앙박물관은 우리나라의 문화유산을 보존하고 전시하는 곳이에요. 12개의 지방 국립박물관도 있죠. 한국방송광고진흥공사는 광고에 관한 일을 해요. 한국방송광고진흥공사는 텔레비전과 라디오 방송국의 광고 판매를 대신하는 공공기관이랍니다. 광고에 대한 교육과 조사 업무도 맡고 있고 공익광고도 만들어내죠. 지금까지 모두의 이익을 위해 일하는 공공기관, 한국전력공사, 국민건강보험공단, 한국조폐공사, 대한적십자사, 한국도로공사, 국립중앙박물관, 한국방송광고진흥공사에 대해서도 알아보았어요. 지금까지 우리 동네에 있는 공공기관들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좋아요, 구독 꾹 눌러주시면 계속해서 함께할 수 있어요. 감사합니다.